안녕하세요. 더라인TV 정현입니다. 오늘은 여기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서울에서 약 차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 들어가는 초입에 여기 로미지안 가든이라는 커피숍에 와서 아침은 못 먹었기 때문에 일단 아침 브런치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선에 오면 제일 가봐야 될 곳 1위 중에 한 곳이 화암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빨리 화암동굴로 출발을 해서 한번 같이 화암동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같이 구경할게요. 화암동굴을 지금 가는 도중에 여기가 아라힐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KBS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대한민국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게 대한민국 지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와 여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경치가 와 너무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정선에 오시면 잠깐 들려서 감상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집 와이어를 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바로 있어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여기서 집 와이어를 타고서 쭉 밑에 보면 저기 마을같이 돼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저기까지 타고 내려가나 봐요.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곳은 강원도 정선 그 정선 5일장이 사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북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동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정선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우와 줄 서 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정선 시장은 이렇게 약초를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뿌리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송공근이라는 약초래요. 그리고 술에 담가서 먹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리고 산삼기도 있고 상황버섯주 생전근 술 같은데 야, 이거는 산삼이네, 산삼. 와, 싹이 좀 이렇게 나오네. 왜? 상향, 산삼 같아요, 상향, 산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래도 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저는 밥을 먹으러
하고요. 금액은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이 2,000원. 자매 도시 지역 주민이 좀 활용되고요. 일단 모노레일을 타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대기실로 올라왔어요. 지금 2시 45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돼서 여기 대기실인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시면 대기실에 저 혼자뿐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동굴 안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보고 갈게요. 화장실이 없어서 들어가실 분은 1시간 반 동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이용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자, 오이씨 깜짝이야.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액했던 청토건산으로 일제시대 노동 수출을 당했던. 자, 이렇게 옛날에 금을 이렇게 캤어요. 여기서 한번 안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두두두두둑 해갖고 금을 캤다고 합니다. 여기 이 백각을 따라 군주를 따보는 게 좋겠는데 그러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군관도 기가 없는데 좀 더 찾아봐야겠어. 여기 좋은 거 있을 것 같네. 저게 금맥인가 봐. 그렇게 일부러 실현했나 봐. 그지? 금맥은 하얗다 그랬는데? TV에서 보니까.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오, 이 사람 금맥 찾나보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은 측량 작업을 한 곳입니다. 굴착 작업을 통해서 금맥이 발견되면 오, 여기까지야! 경찰 방향! 내 생각에 남북 방향으로 불을 쏘려야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바람길을 만들어야 작업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와! 아이고, 오씨,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무서워? 혼자 왔는데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씨, 뭐야! 대박! 오씨, 이 모형 갱도라고 하는데, 뭐, 사람도 무서워, 씨. 귀신 같아. 대박. 또,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어우, 저 안에는 좀 밝긴 한데. 아, 대박이다, 여기, 씨. 포토존, 셀카를 어떻게 혼자서 찍어야 되나?
이게 옛날 이게 기 이게 여기다가 인보를 태우고 갔던 것 같은데. 오 웃기네. 응? 또 안으로 노다지 궁전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노다지 궁전. 뭐가 노다지가 나타났나 봐. 와, 여러분, 여기가 노다지 광장이라는 데인데, 아, 노다지 궁전, 광장이 아니라, 여기가 옛날에 이 강산이 딱 생기고 금이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노다지 궁전인데, 여기를 보면 저 위에까지 50m까지 올라가서 금을 캤대요. 근데 그 동굴에서 광산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났던 곳도 이곳이래요. 금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나봐요. 동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멋있긴 한데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맥 따라 365일 이게 뭐야? 광고야?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우와, 저 밑에 봐. 대박.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자, 내려가 보도록 하자고요. 진짜 엄청 크다. 이런 게 금은 아니고, 아, 수정이라 그러지, 그걸. 아, 또 한번 내려가 볼까? 우와, 대단하다. 이게 보고 계시는 게 금맥은 아니고 수정 같아요. 수정돌 보면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 진짜 이게 자연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게 생길 수가 있을까? 다시 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서 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왔고, 지금 계속 왔던 데는 금강이고요. 여기는 천연 종류 동굴이라고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볼게요. 저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구나. 대자연의 신비. 물소리가 나네. 우와. 우와. 대단하다. 예. 여러분.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동굴이. 물이 가려. 와, 이게 자연 동굴이라고? 대단하다. 곳입니다. 자, 여기 금강이었던 동굴이었는데 금을 캐다 보니까 이런 자연 동굴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러 왔어요. 와, 동굴이 엄청나게 크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진짜. 와, 이게 제일 예쁘다. 자,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나왔는데 아 비가 막 주적주적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주차장까지 걸어서 약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아 되게 재밌게 잘 구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경치도 좋고 아 여기는 아직 이렇게 지방이 추운 산악지역이라서 벚꽃이 이렇게 아직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산에는 다 저렇게 소나무로 바위산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 이제 저도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빠빠이.